모든 생명 활동은 음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는 것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죠. 따라서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은 음식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인간의 희로애락과 모든 행위는 밥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밥상에서 끝이 납니다.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찰의 평범한 섭생으로 인해서 건강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 사찰 음식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지 않게 적당하게 알맞게 먹는 자연식입니다. 먹는 음식을 다스리지 못하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의 조건이고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욕구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이 사찰 음식을 홍보하고 알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찰 음식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서세요. 12시간 정도 굴린 콩을 가지고 갈고 있는데요. 시장님 하세요. 시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다른 걸 몰라도 힘쓰는 건 잘해요. 네, 조금씩 물과 콩이 어느 정도 오래져서 갈아지는데요. 콩의 불린 상태에 따라 물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아, 예, 네. 요즘은 사실은 전부 다 예전에 정조대왕께서 우리 수원에 능행차를 오셨으면 각 사찰에서 음식을 공양했는데 특히 공영사는 두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부 체험도 하고요.
또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도 판매도 하고 또 맛볼 수 있는 좋은 체험 행사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시민들 또 불교의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축제로 잘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즐기십시오. 음식은 병을 낫기도 하지만은 병이 생기기도 하죠. 최근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못하는 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식생활의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 영양 과잉, 이런 영양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건강의 문제점을 영양이라는 그 요소를 이루는 식재료의 질과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한 식재료와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기착점이 사찰 음식이라고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직접 이야기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법공량 탕, 등, 찬, 꿀, 과일, 쌀 여섯 가지 청정한 공량물 정성껏 준비하여 기득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량드리며 육법공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의 법다운 공량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향, 등, 그리고 차, 꽃, 과일, 쌀 이 여섯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공양은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물을 올리는 것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예경 올리는 것을 불보 공양이라고 합니다. 물질로서 하는 공양은 반드시 3년 청정의 정신을 꼭 지켜나가야 하는데요. 보시하는 사람, 보시물, 보시받는 사람이 모두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님들은 공양물을 보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공양물을 몸을 지탱하는 양약으로 삼아서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 제과자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통해서 이제 목숨을 영위하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그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법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작동을 한 거죠. 네. 좌절과 희망 등 온갖 상대적 대립의 긴장관계 속에서 불법의 진리는 일상 속에서 늘 함께 숨쉬고 있음을
탁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탁발이 그 인도, 고대 인도에서는 기본적인 수행자의 음식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탁발이 중국 불교로 넘어오고 한국으로 오는 이 과정 속에서는 주는 대로 먹는 탁발이 아니라 사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나이가 많고 적은 남자 여자를 차별치 않으시고 일곱 집만을 두르시며 만인의 복전이 되시기 위해 평등의 탁발을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공양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수행자는 자기가 받은 그릇에 주어진 음식만 먹는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바루공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실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조가 짜여 있죠. 사실 맛에 대한 탐착보다는 우관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맛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이 음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기본은 바루공양은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우리가 약으로 삼는다라고 하거든요. 정사양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사찰 음식 교육관 제10회 선제 스님이 강의하는 정규반의 조리 과정을 이수하고 수리하는 12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걸쳐 배우신 사찰 음식은 단순히 이게 오신 채 없는 시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옳지 못한 음식을 가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추고 또 음식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가정에 깊은 정성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식생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오늘날에는 소박한 밥상이 적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는 건 너무 못 먹어서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못 먹어서 영양결핍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넘쳐나서 또 병들이 들죠.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영양소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음식이 아닌 성분, 단백질,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뭐 어디에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음식이 아닌 성분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사찰 음식은 정말 소박한 음식으로 최상의 먹거리입니다. 직접 조리해서 먹는 인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떤 음식에 대한 이것의 근본이나 아니면 뭐 영양이나 아니면 그 유해성 같은 걸 알고 드신다기보다는 편의성에서 굉장히 많이 선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트로트나 아니면 이제 뭐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를 주로 이제 편의성 때문에 많이 사서 드시는데 좀 알고 드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안다는 것은 뭐 무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내 몸에 어떤 음식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걸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원래 채식을 좋아하는데 샐러드 같은 거를 생야채로 먹으면 계속 장이 좀 불편하고 몸에서 안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익혀 먹으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익혀 먹을 때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알아보게 된 게 이제 사찰식 조리, 사찰 음식 이런 거였어요. 마지막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취미인데 그러면서도 좀 입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또 한 가지 이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는 시댁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제철 식재료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보내주시니까 버릴 순 없잖아요. 귀하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활용해가지고 또 음식을 사용, 이렇게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찰 음식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음식을 절제하는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사찰 음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채식과 다른 것은 사찰 음식은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사찰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능형강에 보면 익혀 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 오신채에 대해서 써놓으셨습니다. 그 음식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는데 채식 중에서도 파마늘은 수행자들한테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금지시켰습니다.
조미료 중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숨은 내면의 감정이나 정서나 혹은 기운들을 조금 더 수행보다는 이렇게 강화시키거나 이렇게 발동시키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다시 오신체를 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우리의 번뇌를 좀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그 음식이 특성상 그런 것들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키지 않는 음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우신체는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고 스님들도 고추나 고춧가루를 드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뭐 고추로 자극적인 것도 만들지만 이제 주로 천연 조미료라고 하면 버섯을 가지고 버섯 가루로도 만들어서 쓰고요. 버섯과 무와 다시마를 가지고 끓여서 채소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미료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사찰 음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시고 드신 게 우미죽이에요. 걸쭉한 우유, 치즈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유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동물성을 완전 배제한 게 아니라 저희는 우유, 치즈도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 오로지 채식이라서 파, 마늘, 오신채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사찰 음식은 우유는 먹되 그런 오신채를 안 먹는 거예요. 사찰 음식의 사계절이라고 하면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텃밭에서 뭔가를 길러서 이거를 농작물을 취해서 하는 거를 사계절을 많이 예를 들었는데요. 사찰 음식의 사계절은 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콩을 수확을 하면 그거를 그 삶아서 매주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장을 띄워서 가르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을 때 여기에는 온전히 사계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발효 이제 시간에 따라서 1년, 2년 이제 숙성된 거에 따라서 이제 깊은 맛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그 맛을 다 내기 때문에 사계절이 그대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배추가 그렇게 맛있게 익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배추가 아니고 알배기 배추를 샀어요.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찰 음식의 정신은 공양이라고 하는데, 공양은 함께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음식과 나하고 나누죠. 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도 받기도 하고 마음도 받습니다. 음식은 단순하게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자연과 나누는데 좋은 땅, 좋은 물, 좋은 공기 속에서 자란 음식은 나도 건강하게 해주지만 내가 그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연의 생명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워서 여기다 놓고 하고 마지막에 간은 센 불을 올려서 한번 쫙 올리면 됩니다. 제가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릇을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맵쌀. 맵쌀, 원래는 찹쌀만 가지고 하는데, 제가, 찹쌀만 가지고 하면 이게 오늘 잣가루가 되게 많이 들어요. 부처님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내 안에 이 음식을 넣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음식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사찰 음식의 정신은 뭐 채식 위주의 식단을 통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리가 중점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은 자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자연의 생명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차의 정신은 참가한 모든 분들이 차를 누리고 참가한 모든 분들이 차를 함께 마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느끼고 또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평등 사상을 나타냅니다. 움직일 때는 항상 차수를 합니다. 대전의 첫잔에 물을 부어 예열을 합니다. 이때 다방 출구 수는 약간 11시 방향 왼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차를 통해서 말 없는 가운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소통을 통해서 차를 서로에게 공양 올리는 그 정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기 사상을 실천하는 차 모임입니다. 내가 보시를 하면 또 내가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과의 이치가 그 자리 차를 나누고 하는 자리에서 바로 체득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모아차회 차자리인 것입니다. 네, 허리를 쭉 펴시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몸의 모든 근육을 이완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거수 일투족에는 마음을 다 나타냅니다. 차를 마실 때도 다간을 열어서 끓는 물을 기다리고 물을 데우고 차를 담고 상대방에게 건넬 때도 나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담고 그릇이 깨끗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주려는 마음의 크기가 커야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청정하고 여법하고 유연하게 음식을 대하고 하는 마음에도 다 우리가 이 공양이 여기 오기까지 모든 이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내 덕행을 헤아려 바른 생각으로 이 몸을 지탱하여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공양을 받듯이 차와 음식을 대하는 행위 자체도 모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보면 내가 무슨 어떤 물건을 내 몸에 들여놓는 것을 마신다,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나 자신이 어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와 서로가 연결된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그냥 내가 우주의 일부분이고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또한 우주의 한 구성 요소이고 식물도 모든 이 현상계의 물물이 다 함께 존재한다라는 그 공존의 마음으로 차를 마셔야지 됩니다.
이어서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잼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험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저희가 이렇게 사찰 음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입적하신 묘자 엄자 은사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찰 음식은 기본이다. 기본에 맞는 음식이다. 그 기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연과의 조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찰 음식을 저희가 하는 것은 소박한 밥상에서 우리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사찰 음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수원시장상인 지계상에 대해서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님을 대신하여 황인국 제2부시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위 사람은 2023년 제14회 공영사 사찰음식 대향연 사찰음식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7일 경기도시사 김동연. 축하 부탁드립니다. 딸이 일주일 후면 결혼을 해요. 제품을 떠나는 아이한테 더군다나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한국 음식, 엄마 음식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 또 가서도 네가 어디를 가서도 소중한 아이고 뒤에는 언제나 엄마가 든든하게 너를 기억하고 뒤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하는 환상을 차려봤습니다. 뉴욕에 있다 보면 엄마 집밥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낸 그 작품도 사실 저의 집밥을 생각을 많이 나게 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곧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의미가 큰 어머니의 밥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실 사찰 음식의 지속적인 홍보,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공 감미료 또 인위적인 식재료를 쓰지 않고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도 지키고 이 지기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찰 음식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뜻에서 저희는 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단순히 오순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음식에 대한 진정한 마음가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음식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서 이제 다른 음식과는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을 모르는 주변 분들한테도 단순히 그냥 지금 알려져 있는 오순채를 쓰지 않는다던가 뭐 불교 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그런 정신에 대한 거를 더 많이 권해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생야채, 생채소에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일단은 이렇게 맛있게 조리해서 먹으면서도 충분히 살도 뺄 수 있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나무소가 지금 현 시대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찰 음식의 건강하고 소박한 밥상으로 가족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자연과 생태계도 복원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활동은 음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는 것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죠. 따라서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은 음식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